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바로 당 말 때부터 송대에 걸쳐. 그래서 이제 당송 변혁이라고 보통 이제 중국사에서는 얘기하는데 우리는 주로 송으로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지역. 우리가 맨 1강에서부터 그리고 수능 개념부터 계속해서 동아시아 지형이 있었는데 그렇죠? 랴오허, 그 다음에 황허, 그 다음에 양쯔강, 그 다음에 바로 홍강 이렇게 있었는데 바로 양쯔강 하류, 화남이라고도 하고 강남이라고 하는데 지속적 개발 통해서 결국에는 뭐가 됐느냐? 농업혁명이 됐다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쪽 여러분들이 2-2번으로 넘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핵심에는 벼농사가 있습니다. 벼농사가 있는데요. 원래 벼농사는, 자, 구분하시면 벼농사는 밭에서도 벼농사 한전이라고 해서 키울 수 있고요. 논에서도 할 수 있는데 주로 논, 수전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엄청나게 벼 생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 개발과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획기적인 농업 생산력이 발전했다. 그래서 드디어 송대에 이르면 경제력 자체가 화북지방을 능가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강남 지방의 논농사가 농업의 중심이었다. 논, 바로 수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요 여러분들 이제 뭐 지금 Q&A도 보면 어떤 학생이 물었는데 강의 델타 바로 삼각주 하류에 그러니까 하류니까요 상류부터 중류까지 해서 쫙 여러 가지 그 토양 흙을 계속해서 끌고 강물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속에 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이 다 같이 있겠죠. 그래서 강 하류 오면 이게 충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옥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홍강 델타 이런 말을 앞에서 예전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바로 하류가 먼저 이렇게 바로 논농사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근데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데 하류에서 나중에 명대 15세기 되면 양쯔강 중류로 올라오게 됩니다. 양쯔강 하류 대표적으로 제가 수능 개념에서는 수저우 그다음에 항저우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소주, 항주 이쪽이 발전하면 뭐 천하가 풍족한다. 그러다가 15세기 여기 미리 말씀드리면 이쪽에 오게 되면 15세기 중엽되면 호강이 풍족하면 호강이 발전하면 천하가 풍족하다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15세기 중엽에는 양쯔강 중류 그래서 바로 호북 호남 이렇게 되죠. 그래서 후베이 후난성 이쪽 중심으로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농경지 개발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 보시는데 저습지를 개간했다. 그런데 우전과 같은 수리전 등 농경지 비약적 증가라고 해서 이거를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라는 것 자체가 제방을 가리킵니다. 우선 알아두시고 자 양쯔강 중류 개발 그래서 15세기 중엽 언제라고요? 명대가 되면 이제 하류에서 중류로 올라오게 된다. 이거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이제 우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전 지금 왼쪽 날개에 있는 것들을 우리 지금 한번 확대를 해봤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제방을 쌓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이제 농사를 지었다는 건데 저습지에 제방을 쌓았다는 얘기 뭐냐면요 수면이 밭보다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제방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이 높았으니까 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방 내부에 물을 바깥쪽으로 빼는 거예요. 뭐 수차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우전 같은 게 수문도 있습니다. 수문이나 수차 같은 데서 물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를 경작할 수 있게 아주 논농사에 물이 너무 많아도 그러니까 적당하게 만들어서 개간한 토지를 우전이라고 합니다.